네, 연세대학교의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모시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뭐 금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그렇죠? 다음에 뭐 채권 금리 갑자기 급등하는 바람에 네. 뭐 전반적으로 회사채 시장이라든지 그 유동성도 경색이 되고, 예.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 네. 심상치 않은 한국 경제인데, 교수님과 함께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예. 여기에서 또 우리한테 발생하는 기회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이 얘기를 사실 빼놓고는 시작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나라도 뭐, 하는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라든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조절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미국에서 올리는 거를 또 저희가 이제 무시하면서 저희 정책 방향 그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최근에 FOMC를 통해서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75bp 정도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 뭐 75bp 인상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예상을 한것 같은데, 네. 원래 이제 9월 FOMC에서 점도표가 내년 금리 상단이 한 4.5에서 4.75 정도. 그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파월 연준장의 발언을 보면 이거보다 높아질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임계점에 다다른 금리 수준이거든요. 대한민국에 이제 지금 뭐 일부분들은 레고랜드 사태라고 부르는데 저는 또 김진태 사태라고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문제 없던 것을 그렇더라도 쉽게 말씀드리면 출렁다리가 있다고 가정할 때 출렁다리 잘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불안해 보였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누가 이렇게 출렁다리 줄을 하나 끊으면 다리가 다안 끊어졌어도 정말 놀래잖아요. 막 도망치고 혼란이 일어나죠. 근데 그렇게 된게 이제 그렇잖아도 지금 말씀 주신 미국 금리가 지금 점도표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올 3월만 해도 최고 상단이 3.5나 4에서 멈추는 걸로 봤는데 지금 말씀 주신 9월 점도표는 또 그때 바로 발표했는데 상단은 맨 꼭대기 한두분 정도는 5%까지 찍어놨어요. 그리고 뭐 블룸버그나 일반 미국의 뭐 세계의 어떤 유수 좀 신용평가라든지 그 업체들은 지금 5.5로 5%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와, 진짜 높네요. 그거를 좀 파월 장관이 염두에 두고 열어둔 것 같아요. 물가가 안 잡히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12월 10일, 13일에 또 CPI 발표하잖아요. 그게 뭐 지금 저번 달에 8.3이었으니까 그게 뭐 2, 3% 내려오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 주신 그 우려하는 부분, 그게 이제 벌어질 가능성은 저도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느니 지금 11월 24일 날 지금 또 금통이잖아요. 그때 0.5로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걸 올리게 됐을 때도 금리 격차는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이 바로 12월에 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대한민국의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볼때 초긴장 상태인데, 정부에서는 일단 마음 놓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IMF 때도 그랬거든요. 터지기 직전까지 아무 일 없었거든요. 안심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먼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뭐, 금리 올린다, 뭐, 그 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금통위에서는 뭐, 금통위원들 대부분이 한 3.5%까지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JP 모건에서 3.75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도 미국에서 또 최근에는 더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또, 미국에 발맞춰서 안 올리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원화의 매력이 떨어지니까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을 할수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더 올리자니, 사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지금. 근데 방금 또 말씀하신 또 김진태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더 사태죠. 예. 올려버리면은 네, 맞습니다. 회사채 시장이 더 얼어붙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얼어붙었죠. 어떻게, 이 3회초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 한국신용평가하고 나이스 신용평가 보고서를 자주 좀 서베이를 하는데요. 다행인 거는 이제 1금융권은 좀 안정적입니다. 뭐 BIS도 안정적이고 유동성 LCR 커버리지 빌드 충분히 맞춰 있어요. 맞춰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저축은행하고 캐피탈 등 2금융기관이라고 하죠. 그 부분들이 이제 김진태발 사태로 인해서 일단 신용 경색이 일어나면 원래 경제는 신용이잖아요. 신뢰로 움직이는 것이고, 말씀 주신 한국의 또 환율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달러로 움직여야 되고, 그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환율은 당연히 우리가 경색이 일어나면 불안한 어떤 요인들이 시장에 그대로 녹아들면 환율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또 정책도 강달러 정책을 쓰고 있고, 뭐 믿거나 말거나 헤지펀드나 일부 기득권 세력들 미국에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항상 그렇잖아요. 돈을 풀었다가 줄이면 항상 브레이크 현상이 나거든요. 뭐 속칭 뭐 전문 뭐 경제용어로는 뭐 양털깎기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즐겨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그 세력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다시 또 제자리 잡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중서민층의 어떤 자산이 부자나 기업으로 좀 이전하는 형태들이 계속 이어져서 양극화가 심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회사채 지금 금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전채도 지금 발행을 했다가 지금 잘 못 맞추고 있는 등 좀 경색이 좀 심화되고 있어요. 심화되고 있는데 다행히 그나마 정부가 공격적으로 나서서 뭐 지금 전방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김진태발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작년 9월부터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 항상 부동산이 호황이다가 꺾이게 되면요. 현장에 대해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이제 아파트를 짓거나 뭐 상가를 짓거나 할 때 시행자한테 돈을 대줘서 미래 수익에 대해서 그것을 창출을 캐시플로우 잡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준을 두거든요. 현재 가치를 환산해가지고.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업 계획상에 분양이 된다는 전제예요. 네네. 지금처럼 이제 주택 가격이든 뭐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그 분양 가격, 그래서 총 수익액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회수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대출해 줬던 금융 조달을 했던 그 금융기관에 이제 자본이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아. 그러면 이제 충분히 그 국제 금융기구나 그 금융감독원 금융위에서 제어하는 라인의 안정적인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업체는 괜찮은데 과다하게 부동산 쪽에 치중해서 좀 대출 많이 한 업체들이나 그런 뭐 금융기관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리스크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익스포저라고 그랬죠. 위험 노출도가 지금 증권사도 몇 개가 지금 잡혀 있고요. 캐피탈도 일부. 뭐 PF에서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업이 될 거를 알고 브릿지론을 해줬는데 사업이 스톱이 되면 이거 정말 묶이는 거거든요. 돈이 회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작년 가을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시장에 있었는데 잘 넘어오다가 말씀드린 그 김진대발 레고 사태로 인해서 확 죽어버리니까 지금 사업들이 수익성이 조달도 안 될 뿐더러 조달이 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5% 6%에 발행하던 CP들이 지금 10% 기본이고요. 뭐 13% 18%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럼 수익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전체 볼륨에서 볼륨이 작아진다는 것은 수익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그만큼 손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실이 일어날 현장들의 투입이 많았던 금융기관은 문제가 생기겠죠. 2011년 부산상호저축은행 부도 사태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좀 건전하긴 한데 말씀하신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부도 사태라든지 뭔가 뱅크런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 전부 그런 건 아니고요. 다행히 이제 작년 가을부터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바젤3잖아요. 내년부터 바젤3 또 시행이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LCR하고 그 NF 그 두 가지를 규제를 계속 하면서 좀 맞춰주기를 바라서 많이 왔어요. 왔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10월 20일 날 금융위에서 6개월간 그걸 좀 유의하겠다. 규제 한도를 맞추는 거. 그래서 좀 숨통을 좀 틀어줬어요. 틀어줬지만 해외에서 볼 때는 불안해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다른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총체적 문제인데 다행히 정부가 공격적으로 나선 건 다행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부가 나서도 아니 부실 현장을 갖다가 살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량 현장과 부실 현장을 구분할 겁니다. 그래서 우량 현장은 살리되 유동성 확보를 좀 해줘서 그러나 그 부분도 수익은 분명히 줄겠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금융이자에 달려있겠죠. 수익이 5%인데 이자가 10%면 당연히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그 금융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보험사들도 공격적으로 특히 보험사 캐피탈 또 수협 농협 신협 이런 데들이요. 이 가계대출에 대한 그 위험가중치라고 그래가지고 계산할 때 100원을 빌려주면
그 자산 그 안정성을 체크할 때 위험 가중치를 갖다 115%를 계산해요. 그리고 대신 기업에다 대출할 때는 85% 더 적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활동에 선순환을 위한 거죠. 가계 대출에 무리하게 자꾸 버블을 일으킬 수준으로 대출해 줘 가지고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걸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국제협약 그 금융협약기구에서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그 이금융기관 입장에서 가계대출을 좀 줄이게 되고 기업대출이 지금 PF 형태로 가는 거죠. 아. 그쪽에서 수익을 또 내고 싶고 그리고 부동산이 상승기였잖아요. 3년 전만 해도. 네.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좀 치중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때 이미 이제 리스크 해지에 대한 개념을 뒀다라면 그 비중을 조율했을 텐데 뭐 일선 영업 뛰시는 분이나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렇죠. 앞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두 번째고. 그러니까 안정성이 100%인데 수익률이 5%다. 그 안정성이 80%인데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일선 현장에서는 당연히 수익률 10%짜리를 택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안정성이 80%도 있는 것이 지금처럼 여러 가지 뭐 내적 위기 리스크, 외적 위기 리스크가 겹치다 보니까 그 안정성이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건 좀 마음의 준비는 제가 볼 때 조금 안 나면 다행이고 네. 잘 버티면 네. 수익은 줄겠죠. 당연히 좀 자본의 어떤 건전성은 떨어지겠죠. 그런 거는 좀 각오하고 시장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만약 터지면 심리적으로 주택시장까지 좀 전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금리를 팍팍 올려야지 사실 외국인 자금의 이탈 방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금리 올렸다가는 여기에 완전 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금리는 금리대로 올리는데 약간 이쪽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좀 긴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는 좀 금리대로 올리는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모순된 정책이긴 한데 네네. 그렇게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저 네. 뭐 사자성어를 잘은 모르지만 네. 저는 이제 진퇴양난, 뭐 우왕좌왕. 네. 그래서 이미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5월달에 한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일면에다가 한국 일본 버블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런 상황이 올 것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대비하고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꼼수를 써가지고 자꾸 이어갈 것이 아니라 정리될 건 정리되고 이런 걸 좀 돌려서 표현했더라고요. 이코노미스트. 이미 이제 대한민국 상황을 다 파악한 거죠. 거기도. 아. 더 웃기는 건 이제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자기네 나라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맞아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저희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전 세계가 지금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전 세계 지금 금융 시스템이 신용으로 이어져 있는데 네. 신용이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연쇄적인 부분이 이제 넘어오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그 강달러 정책이 킹달러 정책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자체에도 문제가 있죠. 이게 자체 잘못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면 나라가 망하니까 아. 잡긴 잡아야 되고 네. 대한민국 이제 부채라는 큰 암초에 지금 부딪힌 거죠. 네. 부채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지금 정부에서 뭐 또 대출을 좀 확대하는 정책을 자꾸 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매한 정책들을 자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기득권들은 나라가 위기가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저 일부분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속으로는 한번 터져라 바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터지면 자기들은 현금이 있으니까 중소민층이 그동안 올린 자산을 뺏어올 수가 있잖아요. 싸게. 그렇죠. 그러나 아주 나쁜 행동을 대놓고 말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부의 정책을 잘 보아야 될 게 여야 할 거 없습니다. 보면은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교묘하게 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쓰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급하게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그걸 강력하게 제어하거나 뭐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뭐 시민단체나 언론들이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지 제가 볼 때 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를 함께 한다는 건 상식 이하의 어떤 정책인데 그렇죠. 그러면 충돌이 난다고 봐야겠죠. 정부의 입장과 금융기관의 입장. 그러면 상식으로 볼 때는 금융기관의 입장이 맞는 거죠. 금융시스템을 붕괴 안 시키려면. 그럼 정부는 금융시스템이 제가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마의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감시도 만약 제가 금융당국, 그러니까 특히 한국은행 총재께서 정부 입장 보지 말고 원래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다 금리나 재정정책에 대해서 독립성을 보장해 놨는데 휘둘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잠시 힘들어서 회복하는 게 낫지. 아. 이거를 골목거를 계속 가져가면 더 크게 터지면 그때 구제불능이거든요. 아. 근데 기득권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우왕좌왕하는 정책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뭐 전통적인 경제론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복구할 수 있는 길을 빨리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피해를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골마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 한 제가 볼 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금융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저는 정부의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입장도 이해는 되잖아요. 금융 신용 경색이 왔으니까 일시적으로 막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거는 그냥 별도로 하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나 일부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충돌이 된다고 지금도 우리도 얘기하고 있지만 일부분은 이해할 수밖에 없고 막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을 이제 제가 볼 때는 금융경제, 금융당국이 잘 처리해 주길 좀 개인적으로 바랄 뿐입니다. 잘못 처리하면 이거 더 크게 터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약간 좀 결과적으로 그 내년에 그 국내 경제, 뭐 부동산 시장 좀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내년 부동산 시장은 우리 2030 특히 한 35세 된 분들도 처음 겪어보실 텐데요. 35세시면 2008년 금융위기가 지금 14년 전이니까 내년이면 15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20살 때잖아요. 네네. 20살 때 뭐 진짜 열심히 뭐 대학 가고 뭐 열심히 뭐 또 사회인이 됐으니 성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부동산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그쵸. 사실 그때 결혼한 네.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보아왔던 건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내려간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말해 얘기하는 부동산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는 얘기를 결론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잖아요. 부동산 어떤 실질 가격도. 네. 그러니까 명목 가격의 개념하고 실질 가격의 개념이 있는데 물가 상승분만큼 오르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저 물건이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부침이 있죠. 위기가 왔을 때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리고 상투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시장 똑같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시간의 타임 스케줄은 형태는 똑같고 기간의 장단기의 차이만 있지 흐름은 사이클은 똑같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제 지금 상승기의 마지막을 지금 저는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금리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네. 전국적으로 그 평균 소득 분포가 있고 또 광역시나 서울시 뭐 이렇게 지역별로 또 소득 분포가 있잖아요. 근데 암만 계산을 해봐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요 그림인데요. 보시면 주택가격 부담 유수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160이라고 찍은 데가 노무현 정권 때 미친 집값입니다. 2006년도 시절인데요. 네. 이때가 160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은 뭐 돈을 많이 벌지 않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의 소득 수준과 집값을 가중평균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 그럼 160일 때 미친 집값이라고 해서 결국은 꺾였어요. 꺾였거든요. 2008년 네. 금리가 왔지만 그 전에 이미 2007년도부터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왜? 과다하고 소비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부담할 수 없는 선을 넘었으면 이제 꺾이게 됐거든요, 시장은. 그 시점이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친 거죠. 다행인 것은 금융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노무현 정부 때 DTI하고 LTV를 많이 규제를 했어요. 후반부에 와가지고. 초반엔 네. 풀어줬지만. 네. 그 덕분에 이제 파산하는 가게가 좀 많이 없었죠. 아. 그런데 지금은 아시는 바 같이 여기 이제 뒤를 보시면 2019년부터 갑자기 불타기 시작하죠. 2020년 그 임대차법 필두로 해가지고 네. 갑자기 갭투자한 붐이 일어났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면서 갑자기 200까지 뛰게 됩니다. 200까지 뛰었는데 이게 1분기예요. 204라는 것은 뭐냐면 소득 평균적으로 중위가구 소득이 이 중위 주택가격의 어떤 주택을 샀을 때 20년 무기지 기준으로 해서 DTI는 25.7%, LTV는 50% 정도 잡고 이제 대출했을 때 부담액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 당시에 금리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두 배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자 부담이 늘면은 당연히 부담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1년 3분기, 4분기, 1분기 때는 지금의 금리가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부담 지수는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얘기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재산에,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활하면 세금도 내야 되고, 뭐 보험료도 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 지금 유주택자 비율이 60%란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서울은 50%고. 네. 근데 50% 기준에서 봤을 때 밑에 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소득 여력이 평균 중위로는 뭐 5,300이지만 평균으로 내려가면 50% 이하 분들은요. 다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월 400 수준이거든요. 계산하고 해보니까 지방은 좀 낮지만 서울은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근데 그 대출에 대한 부담을 금리를 2, 3%일 때 계산해도 이렇게 높았는데 갑자기 이게 올라버렸으니 이건 뭐 거의 거래가 일어날 수 없는 시장 환경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상이 이어진다라면요. 수요는 일단 제가 볼 땐 거의 멸종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당분간. 아.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 버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갭 투자를 좀 무리하게 한 분들은 거꾸로 이자 부담이 있으니까 못 버티겠죠. 그 와중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안심전환 대출을 하는데 다 구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도덕적 뭐 그 해이를 일으키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본인들이 가져가고 망할 것 같으면 나라가 해준다?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요? 형벌세 문제가 되냐. 그래서 네. 어느 정도 한 20조인가 이번에 25조 정도 투입을 했는데 전체를 구제 못하잖아요. 결국은 문제가 생긴 분들은 내년에 제가 볼 때 지금 추세를 보면요. 경매가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 추세를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경매가 내년 4월, 5월? 이때 되면 좀 영끌한 세대분들 이런 것들 요번에 안심전환 대출도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거나 조금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은 결국은 경매로 나올 것 같아요. 그때가 내년에 금리의 이제 폭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될 겁니다. 3, 4, 5, 6월 되면 경매물권이 나오면서 거의 뭐 경매 시장이 불탈 수도 있겠죠. 경매물권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시장이니까 처음 겪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몇 년 가거든요. 아.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 말씀드려봅니다. 네, 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4긴 한데 최근에 약간 좀 뭐 급락한 그런 아파트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네, 여기, 금리는 따블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게 수치가 정말 슬픈 얘기인데 네. 수치가 이제 주택가가 좀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내려와 줘야 되는데 주택 가격은 10%를 내렸는데 금리는 두 배가 오르니 네. 뭐 전체 원리금에서 원금 빼고 금리만 따져도 이 수치보다 높아가지고 실제로 수치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그냥 금리가 없어도 꺾이는 판인데 시장이 네네. 금리까지 오르니 더 꺾이겠죠. 그래서 시장이 내년에는 저는 이제 뭐 올해 한 제가 2, 3월부터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본격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2030 세대분들이 겪는 처음 겪는 부동산 위기, 경제 위기를 한번 좀 접하시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세대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비가 네. 좀 돼 있어요. 다들. 그래서 2030분들이 좀 서로 전파해서 이 안 일어나면 천만다행이지만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대비 안 하시면 안 좋은 일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너무 장밋빛만 자꾸 들어오지 말고 조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계획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빨리 해줘야지 이게 2년, 3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티다가 이자만 더 내고 자빠지는 거 하고 지금 정리하고 이런 또 차이도 있잖아요. 이런 네. 부분을 정부나 전문가 기득 또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의 어떤 자산을 뺏듯이 이런 시장을 만들지 말고 공유하면서 좀 서로 돕고 도울 건 돕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네. 부동산 시장에서 그렇게 돼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최근에 나오는 뭐 경제 전망 보면 내년 1% 성장한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그게 네. 아니라 그냥 더 역성장할 수도 있겠네요. 내년 같은 경우는. 아니, 경제 성장이 돼도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체 고용인구가 지금 우리가 좀 줄고 있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15에서 64세가 지금 드디어 좀 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좀 유망받던 사업들이 올해도 벌써 무역 적자가 지금 6, 7개월째인데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수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유지가 되잖아요. 맞아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그대로 그냥 피해를 입는 거예요. 네. 내수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수출에 한 22%가 미국이고 24%인가가 중국이고 네. 동남아가 한 25%, 유럽이 한 20% 정도 되는데요. 네. 그 남아메리카 뭐 6, 7% 이런데
지금 미국도 침체를 지금 각오하고 가잖아요, 금리 인상을. 네. 그럼 내년에 소비는 당연히 줄겠죠. 현재도 지금 환율 때문에 적자인데. 맞아요. 근데 중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은 버블이 터지더라도요. 네. 중국의 반대체하고 2차 전지 사업이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한국이 지금 약간 역전당하는 초입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중국의 어마어마한 힘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또 역전당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이렇게 웃고 뭐 이렇게 뭐 기자회견하면서 웃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진짜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에서 지금 미소 띄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지내본 바로는 3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해봤지만 이 경제 상황이 잘 넘어가면 최고인데 잘못 넘기면 진짜 젊은 세대들이 제일 많이 피해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자산은 기성세대들이 많이 갖고 있고 제가 볼 때 너무 불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기성세대들한테 저 각성합시다라고 혼자 얘기하고 그러는데 과실을 너무 기성세대가 독점하니까 이 부분이 위기로 갔을 때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죠. 차후에 젊은 세대들이 과연 성장 동력을 갖거나 성장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고 나면 국가의 성장 동력은 당연히 약해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아. 출산율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젊은 세대들에 대한 배려가 배려하는 척만 하지 기성 정치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금리 문제가 터질 때 과연 정부가 뭐 영끌하거나 투기하는 사람은 빼고요. 그분들은 구제할 가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뭐 자기들이 좋아서 한 거니까 그리고 자유 우리 뭐 자유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거기에 네. 냉정하게 들어가야죠. 그러나 이제 그 정상적인 실수자들이 부득이하게 영끌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그분들은 투기의 개념이 아니니까 뭐 15년 옵션을 걷는지 전매제한 이래서 좀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정책은 그나마 좀 도움이 되죠. 왜? 그 세대가 실제 우리 시장 참여 중에 소비자가 되니까 생산자가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지금 막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면 그 김진태 사태 막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서민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그 안심전환 대출 네. 그걸 좀 도입하면 그나마 좀 낫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도 사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총체적 위기인데 뭐 대한민국 국민이 워낙 뛰어나니까 잘 뭐 이 위기를 넘기면 또 제2의 기회인데. 기득권들하고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제는 한번 뭉치실 때가 됐어요. 뭉치셔서 네. 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기득권들은 속칭 뭐 꼰대라는 표현 하잖아요. 진짜 주위를 많이 돌아보거나 저처럼 젊은 분들을 접하고 얘기 대화 나눠보지 않으면 그 습관을 잘 못 버리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깨기 위해서는 움직여야죠. 우는 아이 젖준다고.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 제가 볼 땐 너무 착해요.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 아. 공부도 많이 하셨고 우리 세대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셨고 능력도 많은데 기성세대들이 제대로 국가를 잘 리딩을 못했다고 저는 봐요.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네. 경제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젊은 분들은 밖에 나가면 다 회장감이에요. 제가 볼 때 능력들을 보면 네. 진짜로요. 뭐 그렇습니다. 뭐 편집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좋으셔가지고 특별히 할 건 네.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네요. 너무 그리고, 작은 작은 물어보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도 사실 집값이 문제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올리신 영상 살짝 봤는데 네. 미국 모기지금리도 이제 7% 정도로 이제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10%? 7% 정도로. 네, 7% 넘었죠. 네. 7.16 네. 넘었죠. 네. 그럼 이제 미국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하락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약간 좀 우리나라 뭐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 모기지는 지금 7% 넘었는데 네. 대한민국 모기지는 지금 30년 모기지가 4.35입니다. 아직도 4.5가. 못 올리고 있는 거야, 모기지금리를. 아.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관리 측면이나 이런 것도 은행을 통해가지고 MBS 발행하는 이런 관계를 보면 사실 지금 5%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흔적이 좀 보여요. 내년엔 좀 올릴 것 같지만 금리 올리면서. 근데 미국의 7.16인데 어떻게 보면 좀 한계점이잖아요, 사실. 정부에서 30년짜리인데 그것도.
뭐 5년 빌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 이건 좀 부담 가능한 선을 좀 넘었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이제 부동산 전문 회사들이 많아요. 이렇게. 네. 넓고 집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회사들 주가들이 지금 한 다 30%씩 다 빠졌고요. 엊그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리고 이제 모기지 대출 그 숫자가 저번 달에만 42% 감소했습니다. 그냥 아예.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신규 주택 짓던 것들은 계속 질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반은 뻗어 있게 되겠죠. 그럼 그게 또 뭐 거기도 경매 제도가 있으니까. 시장에.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은 뭐 우리가 이런 계산하잖아요. 그 나라의 부동산과 주식의 총량을 두고 그러니까 자본 가치죠. 두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국민들과 가계 기업 정부가 버는 그 GDP를 계산해 보면 그 배율이 나와요. 네네.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1년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동안 재산이고. 네네. 근데 그 배율을 계산한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은 제가 그거는 안 가져왔는데 지금 미국도 지금 30, 40% 얘기가 나옵니다. 돼야 정상적인 예전의 평균선에 다다른다라는 학자나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아요. 대한민국도 보시면 평균선을 보시면 이게 평균자고 한 120 정도가 대충 맞거든요. 이 라인을 네네. 거보면. 네. 그럼 120이라는 거는 한 30% 정도 자기 소득에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 정도 뭐 세금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딱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근데 미국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부담 지출 뭐 이런 걸 계산해 보니까 자본 가치랑 비교하니까 이건 쫓아갈 수 없는 거죠. 미국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쉽게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미국에 있잖아요. 그 네. 파이낸셜 타임즈가 시카고 대학 연구소하고 합작해가지고 한 2주 된 것 같아요. 그 미국의 경제학자 50. 1위부터 50인을 데려다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년에 경제 침체, 리세션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안 올 가능성이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네.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70%가 무조건 온다. 확실하게 무조건 온다고 10%가 올 가능성이 많다. 10%는 무응답, 10%는 안 올 수 있다. 그러면 흐름이 좀 정해졌잖아요. 대비해야겠죠? 그럼 그 미국의 침체가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수출이 감소할 것이고 여기에 만약에 다른 시나리오가 또 하나 있죠. 중국이 지금 헝다 사태로 출발한 것들이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네. 헝다 사태라는 게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나라 1위는 삼성인가요? 대우인가요? LG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그 1위 업체예요 사실. 물론 국영기업에서 투자한 거지만 네. 1위 업체가 지금 돈을 받았는데도 집을 못 짓는 상태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걸 일단 정부가 막긴 막았지만 지방은 더 심합니다, 상태가. 지방이 우리나라 요번에 그 지방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사업하는 게 많거든요. 거기들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채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총체적인 게 만약에 터진다고 가정을 하면 중국도 소비가 줄겠죠. 그럼 우리는 이 양쪽에서 10%면 수출이 20% 줄게 되고, 그러면 달러가 부족하게 되고, 수입 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오르게 되면 달러 부족 현상이 또, 익스포즈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외환이 많다고 하지만 그 중에 또 단기 외채가 또 많아요. 그래서 사실 불확실하거든요. 그것도 뭐 깊이 들어가면 또 뭐 안전하다고 하지만 지금 4천억 달러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불과 두 달 만에 600억 빠져가지고 600억 달러가. 네네. 그러면서 좀 움직임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 시장은 당연히 이미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미 받아들여서 네.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있거든요. 네. 그 지수도 이제 두 달째, 이제 세 달째 들어오죠. 세 달째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최대 40% 그쪽도 하락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얘기 뭐냐면 사람들이 집을 사서 벌고 차익이 생기면 그걸 돈을 쓰고 하는 소비가 느는데 반대 현상인 거죠. 소비가 줄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집을 사면 우리가 안에 들어가면 뭘 해요? 냉장고도 하나 사야 되고, TV도 하나 사야 되고, 네. 뭐, 가전제품 사야 되는 소비가 늘잖아요. 네. 사면서. 근데 그게 줄잖아요. 주는 데다가 기존에 있던 것도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이어지니까 수출 시장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는 수출이 줄면,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외화벌이가 적으면, 나갈 돈은 많으면 당연히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주택시장 하락은 우리한테 무조건 악재다. 연결되잖아요. 네. 수출이 안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장 환경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약간 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연준이 그냥 그 PC 물가지수가 내려오는 걸 보고 이제 뭐 중단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네. 했다고 하는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사실 거기에 이제 부동산 렌트비가 포함이 되는데 들어왔죠.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약간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도 상당 기간 하락을 안 하고 약간 레깅이 반영이 돼가지고 네. 상당히 나중에 하락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집값이 떨어지면은 네. 나중에 후행적으로 렌트비가 떨어질 테니까 그걸 보고 사실 금리 인상을 중단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떨어지면은 그때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든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맞아요. 하는 것 자체가 좀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네. 시장만 갖고 정책, 금융당국이 정책을 잡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제 수출이나 수입 이런 경제 상황도 다 경제 주체들이 좀 여러 개 있잖아요. 네. 부동산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물가 잡을 때 30% 정도도 포함되거든요. 네네. 뭐 임대료까지 다 해가지고. 네. 대한민국이 좀 덜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물가지수가 상당히 올랐던 거죠.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또 빠졌으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의 그 부동산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의 기간이 만약 1년이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30% 포션이니까, 비중이니까, 다른 것들이 같이 내려와줘야 물가가 지금 8%에서 4% 내려오는데, 근데 목표는 또 2%란 말입니다. 네. 4%도 사실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 이게 미국 주택가격이 30, 40% 내려오는 시간이 중요하겠죠. 시간이, 그럼 미국의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네. 또 지금 우리가 초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상단을 5%까지 본다라면, 그러면 미국 주택가격은 짧은 시간에 빨리 내려올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고민은 그거죠. 주택가격의 문제가 이 고용시장과 일반 소비시장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의될 거를 체크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두려워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베이지북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보면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아, 20, 30% 내려도 주택시장에 문제가 없고, 그럼 말씀 주신 물가지수 하락엔 도움이 되잖아요. 네. 20, 30% 얘가 내려오는데, 다른 것들도 같이 내려가 줬을 때 이게 균형이 맞는데, 100이라는 게 있는데 30%에서 얘가 만약 빵점이 빠져 여기 70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네. 이쪽이 더 중요하죠. 비중이 더 크니까.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주택 가격 하락은 물가 지수 하락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만 그 농도의 비율이 30%밖에 안 되니까 근원적으로 뭐 에너지나 식품이 잡혀줘야 이 주택 가격 하락까지 겹쳐지면 빨리 잡히겠죠. 그래서 네. 저는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이번 11월 CPI하고 뭐 여러 가지 PPI도 있잖아요. 생산자 물가지수. 네.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안 내려가고 오르면 물가지수는 뒤에 또 오르잖아요. 6개월 네. 텀을 두고. 아.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6개월은 안 잡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파월 장관 얘기를 들어봐도, 아, 이게 당분간은 안 잡힌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물가가. 그러면 내년 초까지는 갈 것 같아요. 뭐, 베이비 스텝으로 가더라도. 네. 그럼 말씀 주신 상단에 갈 수도 있거든. 4.5나 4.75까지. 네. 그럼 그거를 우리가 대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4.75 가면 우리는 지정학적 갭 레이트를 따져도 우리 3.75나 4는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아. 아까 말씀 올린 문제 소비가 미국이 당연히 소비가 줄면 수출이 주는데 그럼 달러가 모자르게 되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버텨요? 기축통화국도 못 버티잖아요. 네. 빨리 따라가 줘야 그나마 해외 자본이 안 빠지고 유지가 되고 서로 통용이 되는데 지금 뭐 김진대 사태도 사고를 쳤고 지금 뭐 흥국생명권도 또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신뢰도를 좀 많이 잃은 거죠. 시장에서는. 네.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지금 미국의 그 주택가격 하락 지수가 미국 물가 지수를 빨리 못 내린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추측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가 계산해 보면 저는 아, 내년 하반기 9월 되면은 물가가 3, 4% 갈 가능성이 있다. 좋게 볼 때 저는 봐요. 그러면 그 3, 4%일 때 금리를 갖다 바로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네. 항상 그 파월이 폴 보커의 어떤 애제자. 그러니까 폴 보커는 파월을 제자로 생각 안 하는데 파월은 폴 보커의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 정책을 너무 존경하더라고요. 워딩을 보면 너무 네. 따라서 하고 이번에 발표한 그 기자회견문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 어떤 거냐면 폴 보커가 하기 전에 그 전에 물가가 잡히는 것 같아서 다시 금리를 좀 낮춰주니까 다시 폭발해요. 리바운딩이 돼가지고 맞아요, 네. 정신 못 차릴 때가 많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폴 보커는 그나마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폴 보커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그냥 쭉 밀어붙여서 피해는 있었지만 고용이 줄고 소비가 줄었지만
거품이 빠지고 나니까 경제 펀더멘탈이 일단 바닥까지 오면 어떻게 돼?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뒤로 이제 그 2000년 그 IT 버블 때까지 20년 동안 그냥 꽃을 핀 거잖아요, 미국이. 네네. 튼튼하니까 체력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파월도 밀어붙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뭐 지역마다, 미국의 12개 연방은행이 지역마다 상황 다르겠지만 미국 경제 전체를 볼 때는 밀어붙일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상, 물가 지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바로 금리를 다우닝하거나 이렇게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건 있겠죠. 액션상 뭐 0.5 베이비 스텝 밟아가지고 시장을 본다든지. 네. 근데 그 기간이 이제 파월이 워딩 중에 뭐가 있냐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서베이를 하겠다, 고찰하겠다. 물가가 잡혔다 할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보면 아 내년까지 무조건 그냥 가는구나 침체가. 그리고 후년이 됐을 때 물가가 제대로 잡히면 그때부터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런 것들이 너무 리스크들이 상존하니까 지금 섣불리 뭐 혹자들이 요즘 와가지고 내년 상반기 금리를 멈출 거야 이랬는데 멈춘 거지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멈추고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시장을 좀 같이 중장기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낫지.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을 보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1년 보고서 자꾸 준비하고 이런 건 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거의 한 2024년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뭔가 약간 좀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 시장이 좀 안정된 게 확인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안정이 아니라 완전하게 어떤 형태들이 전 세계적으로 네네. 어떤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일단 한번 거품 빠지고 정리된 상태 이 때문에 갈릴 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가 다 네네. 같이 다시 네네. 그 시기까지 보는 게 정상이지 중간에 잠시 뭐가 잡혔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데도 다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핵을 쐈어요. 다시 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다 봐야죠. 중국인 터졌어요. 같이 뭉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보셔야지 단순하게 물가 잡히면 내릴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일부 투자 클럽에서는 그러더라고. 내릴 거니까 부동산 지금 살 준비에 이르더라고요. 아. 너무 빨리. 그래서 제가 볼 땐 제주에 부동산 몇십 년 하신 분들 공통점이 다 아마 2-3년은 이렇게 보는데 초보자분들 자꾸 1년을 얘기하더라고요. 좀 위험한 제가 판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2024년 정도가 돼야지 사실 그 상황에서 뭐 살아날지 아니 좀 더 갈지 판단이 가능하다. 조정이 네. 지금 별로 없잖아요. 네. 조정이 지금 된다 말은 했지만 네. 미국도 지금 몇 프로 안 내렸고 한국도 사실 국지적으로는 뭐 30% 빠진 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죠. 제가 볼 때. 2020년, 2021년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심취하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전반적으로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도 뭐 최대 인플레이션이다 네. 그다음에 긴축이다 해서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반대로 이제 뭐 41년 만에 경제 위기를 잘만 하면 좋은 기회로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네, 그렇죠. 교수님 생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뭐 네. 1번 원론적으로는 일단 현금 비축. 아, 네. 네. 물론 이제 작년 봄, 여름, 빠른 분들은 봄, 여름부터 부동산 매도하면서 현금 비축을 했고 네. 대부분의 조금 부동산 아시는 분들은 작년 가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도했고 올 봄에도 이제 매도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올 봄부터는 잘 안 팔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작년까지 좀 거래가 되다가 네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죠. 들고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 믿거나 말거나 보이지 않는
금융산업자본주의, 헤지펀드 세력들이 누군가 망하면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버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다는 네. 기회는 지금 네.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내년에 돈 벌 기회라는 전제 조건이 뭐냐. 현금이 비축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현금을 이미 정리해가지고 비축한 분들은 그 얘기랑 맞지만 그 인간의 자본주의의 속성이라는 게 참 무서워가지고 내년에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또 대출로 해서 뭐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금물이라고 보고 그래서 내년의 기회인 것은 이제 전제 조건이 현금이 비축이 된 분들 그리고 현금이 현재 없지만 현금에 가까운 그 현금 동원 능력 동원할 수도 있잖아요. 뭐 네. 있던 걸 팔, 차를 팔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팔아서 그렇죠. 됐을 때 쉽게 말씀하면 이제 부동산이 침체기가 만약에 와가지고 경매 물건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 뭐 부실 채권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NPL이라고 이런 데도 지금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접근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로로 공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걷잡을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 그거 다 혼자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헐값 매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원래 제가 제 값에 자산 평가를 못 받게 되죠. 금융 어떤 리세션이 오게 되면 그때 이제 물건을 잘 볼 줄 알고 부동산 측면에서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못 겪거나 뭐 악재에 의해서 갑자기 내려가면 아시는 바와 같이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렇게 성장주 이런 것 가치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주식은 잘 모르지만 성장주 가치주별로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내려온 건 심리적인 요인이거든요. 사실 유동성의 문제나 거기 자본 수익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심지어는 그냥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매도나 있던 투기 해외 세력들이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그 갭을 사용해서 이제 벌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분석하시고 대처하시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원자재 시장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시장에서 그거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가지시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시고 본인이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고 금리와 환율만 알면 시장 경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 잘 확 숙지한 상태에서 아 그러면 저평가되는 내려가는 선이 또 여러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거 미리 해두셨다가 기다리고 준비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 시간 갭에 따라서 시간 차에 따라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수익은 거의 100% 100% 이상 확률적으로 성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필요한 거죠. 네. 그 능력과 그 현금 동원 능력, 뭐 비축 능력.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궁금한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매나 경매로 많이 나온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네네.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한 종잣돈을 모아놓고 좀 이렇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요. 네. 대출이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DTI, LTV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팁인데요. 네. 그 LTV만 적용을 해가지고 DTI 적용 없이 경매 물건은 대출이 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상가 같은 걸 경매를 받으신다 그러면 현재 상가의 임차인일 수도 있고 만약에 차후에 자기가 경매를 받고 임차인을 둔다고 했을 때 임대 수익률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출 요즘 금리가 좀 높지만 대출 금리가 좀 낮아지는 시기가 있다라든지 그 시점이 이제 경매하기가 더 좋겠죠. 부담이 그렇죠. 적으니까. 네. 아니면 미리 인터벌을 두고 막 4, 5년 정도 내가 감내할 수 있다. 그럼 그때 가면 정상 가격이 될 거고 임대 수익률이 또 보이잖아요. 지금 계산하고 틀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많이 도움이 되고 그 공매도 사실 의외로 괜찮은 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네. 좀 노출도가 좀 약해요. 그래서 좀 발품이라기보다 이건 손품이겠죠. 손품. 네. 공매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뭐 요새는 앱도 있으니까 계속 손품을 파시면 좋은 물건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맞는 근데 금액이 좀 저렴하다. 그러면 그건 시도해 볼 수 있죠. 본인이 올린 값이 또 낙찰이 되면. 실제로 좀 차익이 발생을 하니까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2억을 돈을 갚아야 되는데 여기 4억짜리 그 자산이 있어요. 근데 그 2억을 갚지 않으면 일단 부도 처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신용이 다운돼가지고 자산이 다 헐값이 되니까 네. 그럼 이 4억짜리를 갖다 그냥 싸게 2억에 파는 게 빠르잖아요. 자본 비율을 맞추는데 네. 그런 물건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고 또 이거는 뭐 특수하긴 하지만
NPL이라는 게 있습니다. NPL,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부실 채권인데 그거를 채권에 대해서 뭐 질권 대출화 하면서 이렇게 수익 창출하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좀 어렵긴 한데 그것도 조금 관심 가지시고 시간을 가지시면 뭐 또 수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 뭐 경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방금 말씀하신 LTV라든지 DTI 같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한 몇천만 원 정도만 좀 가지고 있으면 네, DTI 규제는 없고 LTV는 정해지죠. 한 80% 정도 맞춰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거의 없는 거랑 똑같죠. 80% 수준이니까. 왜냐하면 입찰 보증금이 10%니까 또 나중에 그 10% 또 이금융권에서 또 연결되기 그러니까 물건만 정확하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경매하는 방법이 또 본인이 가서 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매 컨설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한데 혹시 이제 인지도가 없거나 신뢰도가 없는 경매 컨설팅을 만나면 또 잘못된 물건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좀 인지도가 조금 돈이 수수료가 들더라도 인지도가 있는 데가 낫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기가 어느 지역에 사는데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경매를 통해서 좀 사고 싶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여러분이 안 사도 누군가는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누군가는 전문 선수에 해당한다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분보다는 선량한 여러분들이 경매를 받으시는 게 세입자한테 도움이 돼요. 제가 볼 때. 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받아서 그 경매 지역에 공인중개사분들 중에 이제 경매 대리 자격증을 가진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나름 경력이 있으시고 지역 상황도 잘 알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권리 관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도 좋습니다. 잘 몰라도 아, 내가 아파트를 사야겠는데 공인중개사 가시면 유리창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경매 대리 이렇게. 네네. 그분한테 가셔서 아, 저 경매로 집을 사고 싶은데 하고 미리 의뢰를 하시면 거긴 더 비용이 더 작죠. 그분이 미리 받아뒀다가 그 동네에 경매 물건이 나오면 연락을 주죠. 그래서 그분이 대리해서 다 하시게 되죠. 그럴 때 좀 믿을만 하죠. 그 공인중개사가 그 지역에 10년 이상 했을 때, 뭐 1, 2년 이런 분들은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좀 오래되신 분이시면 그분들 활용하시면 내 집 마련이나 뭐 그런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것도 딱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그 리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아, 리츠요? 네. 아, 리츠는 대한민국 이제 리츠가 들어온 지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네. 아, 리츠 사업 초반기에 그 2005, 2006, 2007년도, 8년도, 9년도, 10년도 되면서 막 이제 상장이 기본이거든요. 네네. 리츠를 차리면 상장을 해야 되는데 상장 법인 중에 몇 개가 부도를 내고 좀 파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신뢰도를 많이 잃었습니다. 잃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에서 뭐 제도를 좀 보완해가지고 이제 많이 투명화시킨 상태예요. 근데 리츠 상품들이 지금은 그들만의 상품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걔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자분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리츠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듣기신 게 조각 투자. 조각 투자인데 리츠라고 정부에서 공인 인증한 그 업체가 네. 검증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그 투자 어떤 모델을 이제 리츠라고 합니다. 리츠라고 하는데 그 리츠 업체들이 예전엔 중소기업이나 건설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파산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정리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 리츠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시면 신용도도 연결이 돼 있고 주식거래가 되잖아요. 또 리츠는 상장이 돼가지고 주식 맞아요, 네. 환금성이 가능합니다. 계속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사업이 완료가 된 뒤에 이익금을 청산배당받기 때문에 어떤 간접투자 방식으로 아주 안전합니다. 다만 그 모체, 그 리츠를 설립한 회사가 안전해야겠죠. 그렇죠. 그 회사가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암만 사업이 잘 돼도 이 사장이 막 나쁜 짓 하고 돈 빼먹고 이러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많이 감독을 하는데 뭐 원래 저 한도덕을 열 살에 못 막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안전하고 신뢰도 있고 규모가 큰 회사가 하는 리츠 상품들이 있어요. 뭐 은행이라든지 일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리츠 상품은 적극적으로 가도 되는데 불행히도 공모를 할 때 조금 액수단위가 좀 커서 일반 뭐 서민들이 좀 접근하기 힘든 상품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미 이제 아시는 VIP들한테 연락이 돼서 다 펀딩이 메이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리츠 거기 들어가시면 상품들이 나올 때마다 쭉 뜹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회사 모체 그리고 그 모체가 하는 리츠 사업은 하나의 사업장이에요. 사업장이 어딘가 입지를 보시고 뭐 서울 신나다 그러면 망할 일이 좀 거의 없잖아요. 일단 가격이 내려가거나 수익률이 다운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안전성은 있으나 수익률은 체크해봐야 될 거고
그 지방은 전 조심해야 될 것이고, 아. 지방도 조심하지만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평택이나 뭐 오산처럼 뭐 이천처럼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와요.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그 대기업 부지 바로 앞에 아파트를 줘요. 뭐 오피텔을 줘. 이거는 리츠 사업은 성공률이 높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무리 없이 그냥 투자해도 제가 볼 땐 돈이 급하면 나중에 파시면 되고, 끝까지 사업이 끝나면 정상적인 수익을 배당받으실 거고, 은행 예금보단 난 예금일 때, 아, 난 수익률일 때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그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네. 많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네. 한 말씀만 딱 부탁드립니다. 어떤 투자자요? 그냥 전반적인 뭐, 그냥 부동산 투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네, 부동산 시장도 일반 경제 사이클이나 일반 경제 재화의 경제의 어떤 시스템하고 거의 차이 없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 기간의 길고 짧음의 차이입니다. 텀이. 그러니까 이제 일반 재화들은 단기간에 뭐 1년, 2년 안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진짜 한두 달 안에도 변동성이 있지만 부동산은 보통 변동성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 뭐 파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단기, 중기, 뭐 다 파동이 있는데 그 파동들의 공통점은 몇 년 주기로 하여간 이렇게 웨이브가 이제 진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항상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이다, 선은. 이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일 잘하는 투자는 뭐냐. 저렴할 때 사서 꼭지가 아니라 좀 어깨 정도에서 매도하고, 과도한 욕심은 금물이고. 그러니까 이제 잘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꼭지에서 매도를 안 합니다. 과감하게 어깨 다면 과감하게 욕심 없이 그냥 파시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꼭 꼭지에 팔고 싶어가지고 심하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들고 있다가 물린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진행을.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제가 말씀한 대로도 아시겠지만 뭐 2030 분들은 이제 투자 많이 한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많이 안 해보실 텐데 네. 주택가격이 주식가격이 하락할 때 사서 오를 때 파는 게 제일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주식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배당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서 오를 때 팔면 최고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같이 생각하시면 투자하는 데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부동산에는 이제 간접 투자 방식이 많아요. 뭐 펀드도 있고 리츠도 있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공부하시면서 다시 전제 조건으로 가서 금리 환율을 모르고는 투자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숙지하시면 아, 시장이 거의 다 보인다고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네. 사실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면서 네. 정말 투자를 안 하면 바보 되는 그리고 아무거나 뭐 대충 사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네. 정반대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금리 환율,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인지 지금이 진짜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위기이긴 하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공부만 하고 자, 우리가 현금을 모으고 있다면 분명히 또 좋은 게 옵니다. 자, 그때 또 좋은 투자를 하셔가지고 꼭 내 집 마련, 성공하는 네.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문덕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